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경상북도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정부는 지난 2017년 10월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의결하고 같은 해 12월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원전을 감축하는 정책을 지속 펼쳐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상북도는 수백 년장 운영 중이던 월성 원전 1호기가 조기 폐쇄되었고 건설 계획에 있던 영덕의 천지 원전 1, 2호기가 백지화 되었으며 실시 설계 중이던 울진의 진화물 3, 4호기가 갑작스럽게 중단되었습니다. 경상북도 안전에 대한 우려로 PP시설로 인식된 원전을 지난 50년간 건설 운영했고 저주리 방사선 폐기물 처분장까지 수용했습니다. 그로 인한 심리적 불안, 사회적 갈등을 겪으면서 대선적 차원에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말없이 수용해 왔습니다.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정부의 일반적 탈원전 정책으로 지역의 민심은 확대해져가고 경제 기반이 무너짐에 따라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상북도는 지역의 막대한 손해에 대한 조사와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에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북 원전 지역 피해 분석 및 대응 방안 마련 연구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피해 조사 용역 기관인 태국 경북 연구원에 따르면 원전의 조기 폐쇄와 계획된 원전 건설 중단, 백지화가 될 경우 원전 가동기간 60년을 고려하면 경북 지역 생산 감소 15조 8천억 원, 부가가치 감소 6조 8천억 원, 지방세 및 법정지원금 6조 2천억 원 등 줄어들어 총 28조 8천억의 피해와 13만 2천여 명의 고용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경주시장 울진군수 피해자 영덕군수님께서 이해를 발표를 드립니다. 경주시장입니다. 탈원전 정책 시행 후 4년이 지난 지금 월성 원전이 소재한 경주시 양남면은 원전의 조기 폐쇄로 인한 인력 감축으로 지역 상권이 흔들리고 있고 주는 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으로 지난 10년간 토지 사용이 제한된 영덕군은 지역 갈등과 수많은 고통만 남긴 채 지역 경제가 망가진 상태로 409억 원의 자율유치금마저 반납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원전 운영에 따른 지방세수가 약 60%나 차지하는 울진군은 공간 발생 및 식당 폐업 등으로 5만 명의 인구가 급속도로 무너졌으며 원전과 함께 지역이 소멸된다는 위기감으로 불안해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울진 권수입니다. 2050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원전이 유일한 대안이며 유럽연합도 원자력을 녹색에너지로 분류하는 등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443개의 원전이 운영 중이며 50개의 원전이 신규 건설 중입니다. 미국은 폐쇄 예정인 원자력 발전소의 수명 연장 법안을 만들었으며 중국은 2025년까지 20개의 신규 원전 건설에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였던 우리나라 원전 기술은 이미 자국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제사회에서 외면당하고 있으며 대학생은 원자력 전공을 기피하고 원전 산업 생태계는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4차 산업시대 대비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에너지원인 원자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렇습니다. 현재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전면 수정할 것을 촉구하며 탈원전 정책으로 경북 도민이 받고 있는 피해와 고통에 대해 즉각적인 보상을 시행할 것을 적극 요구합니다.
지금 발표한 시장 부수님들이 피해 지역 시장 부수님들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이걸 모두 종합해서 다음 사항을 요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첫째, 건설 중단 중인 신한울 3, 4호의 조속한 건설 재개와 설계 수명 만료 예정인 원전의 수명 연장 운영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둘째, 탈원전 정책으로 도민들이 상처를 입고 지방 경제 및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만큼 피해 금액 산출 내역에 따른 지역 보상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만약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소송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셋째, 경북 동해안은 건설 중인 원전을 포함하여 국내 28기 중 13기가 위치한 곳으로 그간 주민들의 경제활동 제약과 불평감내에 대한 대책으로 폐강지역 개발 지원에 준하는 원전 피해적 지원특별법 제정도 요구합니다. 예.